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자기 계산이 생겨서 네. 이제 인간의 계산대로 하면 깨어지는 많은 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결이 정말 궁금했었어요. 비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이렇게 긴 세월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정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들 중에 으뜸을 꼽으라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게 제 삶의 가장 큰 복이지 않나 싶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나는 아쉬운 게 찬미담 1집에 있는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어떤 거요? 주가 하셨다. 아, 그게 맞구나. 네. 주가 하셨다. 말하고 싶어요. 모두 당신께서 하시니래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네.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나 봐요. 제가 가사말로 예, 이렇게 하려니까 오케이.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거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 좀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붙잡고 사는 또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번개탕 방송 보시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잡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